임진계축을 해. 야, 신은 상관하지 말아 그랬죠? 그러니까 보통 일까지는 보통 다 대부분 다 맞아요. 어디 우리 인터넷 검색하든지 하면은. 근데 이렇게 나눴을 때 일단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들을 게 본명성. 본명성은 바로 나오죠? 얼마죠? 1, 9, 5, 2. 다 더하면은 7, 8. 11에서 8을 빼면은 3. 그래서 본명성은 3이 되고, 월명성은 축월이죠? 임묘진사오미순, 그러니까 술의 좌축, 축이니까 11이 되죠, 축은. 11. 인묘진사오미신유술해. 자, 어? 인묘진사오미신유술해. 자, 축. 12가 되네. 아, 아니요. 축 다음에 인이니까, 인이 1로 시작되고 축이 12예요. 축 12. 축은 자체는 12. 아, 68세. 아, 58, 68. 나 10년 내려버렸냐? 그래가지고, 우리가 아까 전에 했잖아요. 샤묘오유는 구로서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축진미술. 축진미술은 6월 기준으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인사신에는 3월 기준으로, 요걸 이제 기준으로 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월, 인월, 묘월, 진월, 사월, 5월 해가지고 1, 2, 3, 4 했을 때 여기서 빼주면 된다. 그러면 축은 10이니까, 야, 3에 9를 넣으면 12가 되죠. 12가 되는데, 그 12, 아니, 축월이니까 여기죠. 6이죠. 축월. 축월이니까 여기 가죠. 그럼 6에서 11을 못 빼죠. 그러면 9를 더해주면은, 구진법 나가니까 9를 더해주면은 15가 되죠. 15에서 11을 빼면은 3이 나오죠. 월명성은 3. 요렇게 이제 963을 항상 가지시고, 963에서 인월 1, 2, 3, 4, 인월 묘월 2, 3, 요런 식으로 빼준다. 그렇게 이제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본명성은 3, 월명성 3, 시명성은, 일명성은, 일명성도 3이 되네요. 딱 우리가 이거 보는 순간에 어때요? 와, 이 사람 엄청 강한 사람이구나. 이 사주를 생각 안 해도. 자, 그러면은 우리가 명반을 한번 그려보면은, 자, 임진. 3이죠. 임진. 또 3이죠. 개축. 4, 4.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찾아봅시다. 왕살이 시간에 반대가 안금살이죠? 파살 찾아보니까 진하고 충되는 게 진술충이죠? 여기죠? 술해니까 여기 파살. 그 다음에 축하고 충되는 게 충미충. 미신이니까 여기 파살. 자, 이제 안금살하고 파살 찾았다. 그러면은 딱 여기가 좀 문제가 되겠죠? 여기가 1이죠. 1이고 발진궁이죠. 이 사람은, 이분은 뭔가 발진해 나가는데 어두운 게 있고 안금살이니까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분이 그 원래 정치에 발을 안 담그려고 그랬어요. 안 담그렸는데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억지로 네가 나를 대통령으로 하라고 나가라 했으니까, 국회의원 출마 때도 그렇고 했으니까 날 도와달래가지고, 이제 민정수, 그때도 문정수 들어왔죠.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러고도 안 하려고 해가 네팔도 다니고 정치를 아예 안 하려고 했는데, 어떤 노무현 대통령이 죽고,
돌아가시고 어떤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하게 됐다 보이지만은 중요한 거는 이분도 엄청 강한 어떤 기운을 가지고 있어요. 3이 중궁경사잖아요. 3이 중궁경사는 뭔가 하면 3은 발전이고 기회고 추진력이고 나아가는 그런 건데 그게 중궁경사에 딱 걸려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 이분도 나름대로 에너지와 기운이 대단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나이를 해가지고 한번 봅시다. 이걸 갖다가 신이니까 해자축 인묘신 여기가 한 살부터 다섯부터 열, 11살, 15, 16, 20, 21, 25, 26, 30, 31, 35, 36, 40, 41, 45. 그 다음에 46, 50, 51, 55, 56, 60. 이게 이제 딱 나이로 봤을 때, 이제 대통령 되기 전에 어떤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이 여기 많이 발생됐겠구나. 이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여기 오왕살이 있죠? 오왕살이 있고, 여기 파살이 있고, 여기 파살이 있죠. 아, 이 시기가 힘들겠구나. 왜 힘들고 보셔야 하는가 하면은, 문재인 대통령도 학교 다닐 때, 데모, 그러니까 그 학생 대표가 없어가 그때 대표를 대행했던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경희대 법학과일 때, 물론 이제 제넥스 장학생들 왔는데, 근데, 이 중고등학교 때 경남 중고등학교를 하는데 경남 중고등학교 문제야에서 문제야. 여기 보면은 16, 20대 보면은 그 파가 이래 걸려가 있는데 요 궁에 파가 다 걸려있다 보시면 됩니다. 근데 뭔가 하면은 이게 가진궁이잖아요. 집안이 엄청 가난했어요. 가난하고 하니까 경남 중고 다닐 때 어떤가 하면은 부가 그 빈부가 엄청 심했어요. 그 경남 중고. 그러니까 이때 우리 그때 지금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뭐 무기정학, 유기정학 이런 게 있었어요. 학교 다닐 때 술, 담배를 엄청 피웠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래가지고 문제아로 찍혀가지고 유기정학도 당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마 보통 그때 경남 중고 나왔으면은 SK, SKY 이런 데 다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아마 경희대, 물론 이제 또 내부적으로 경희대 전액 장학생으로 들어왔으니까 가정형편이 너무 외로우니까 전액 장학금 받는 그런 쪽으로 갔지 않을까 추측을 하는데 하여튼 이 시기에 좀 힘들었다. 그다음 그러고 이제 어떤 사건이 또 있었는가 하면은 그 75년도에 유신 독재 반대를 하다가 구속돼 가지고 나왔는데 이제 집행유예 10개월간 집행유예를 받고 나와서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바로 강제징집이 들어왔어요. 그래, 군대에 가가지고, 우리 그 유명한 특전사, 공수 그거 가가지고, 또 거기서 최우수 병사상도 받고, 최우수 훈련상 같은 두 개를, 큰 걸 두 개를 받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시기가 상당히 우리가 힘들었다. 그러고 오는 뭐예요? 자기 자신 때문에 어떤 남이 아니라 내 스스로의 어떤 일 때문에 그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판단해가지고, 그, 뭐야, 유신 독재 반대도 하고, 복학해가지고, 뭐, 또, 복학해서도 또 하고, 뭐,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을 많이 겪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명예로운 자리 이제 가가지고도, 뭔가 하면 나중에 이제 고시 합격을 해요. 고시 합격을 했는데, 이제 차석으로 졸업했어요. 그 사법연수원에서. 차석으로 졸업하면 그때 1순위가 판사, 2순위가 검사, 3순위가 변호사예요. 그럼 무조건 판사, 자기는 판사를 원했는데, 옛날 과거 운동 이력 때문에 노 해가지고 변호사 개업을 바로 하면서 부산으로 가가지고 부산에서 노무현 대통령 같이 이제 그 변호사 업무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때 노무현 대통령하고 그 당시 노무현 변호사, 문재인 변호사가 인권 변호사로서 이제 활동을 엄청 하게 이제 되는 상황이 이제 쭉쭉쭉쭉 벌어지고 이제 흘러가는 거죠. 이 시기에 또 보면은 재미있죠. 6.6이 왔죠.
이 시기에 육육이 왔다 그러면은 뭔가 이제 또 청와대를 들어간다든지 권력 쪽 같은 변화 변동이 있는 강한 권력 관청 그런 힘이 이때 또 나왔겠구나. 그러고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 이제 죽고 또 자기 물러나면서 어떤 암울한 어떤 그런 걸 스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는 그 가정공에다가 이 일 직업 이거는 교재 무역 항상 활동을 그러니까 여기서 같은 3이니까 똑같이 일명성도 똑같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60세까지는 그렇다 지금 60 지금 8세니까 이제 60세 이상은 어디를 보는가 연하고 일 그러면은 연이 있고 일 요 계층만 바꾸면 되겠죠. 같은 3이니까 그럼 을해가 되죠. 자 핸데 여기가 사회층이니까 여기가 파살. 그러면은 자 봅시다. 이제 60 됐고 여기서 61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61에서 65, 66에서 70. 여기가 선궁. 여기가 송궁은 무역, 거제, 교례, 거래, 결혼, 어떤 그런 어떤 소식, 어떤 흐름, 그런 흐름을 나타내는 궁인데, 이 궁에서 봤을 때 어떤 활동성이나 이런 건 엄청 뛰어나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 자체가 어떤 직업 일인데, 일에 대한 어떤 그런 열정이라든가 어떤 교제, 근데 파살이니까 한 번씩 계속 이제 뭐 문제하신겠죠. 이게 아마 뭐 야권에서 어떤 그런 거라든지, 지금 뭐 현재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걸 봤을 때 한 70세까지는 큰 문제는 없겠다. 크게 문제는 없겠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보여지는데 만약에 여기에 안파 이런 게 있다 그러면은 아, 중간에 뭐 예를 들어 야당에서 주장하는 대로 뭐 탄핵이라든지 뭐 하지만은 이런 게 만약에 여기 있다 그러면은 아, 그런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겠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그 우리가 저도 이제 울산에서 옛날에 한 20년 전에 그런 경험을 했었는데 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출마하는 암암리에 그 사주를 보내요. 될 건가 안 될 건가 뭐 비밀리에 보장안을 보내서 본다든지 그래서 이런 보통 일까지는 조작하기 힘든 경우가 많아요. 왜 내 행위를 내오는 거 지인들도 있고 옛날에 고등학교 대학교 아니면 가족들 근데 신은 조작을 하기가 또 쉬워요. 이거는 신은 자기한테 좋게끔. 그래서 이제 정치인들 사주 볼 정치인의 유민들 사주 볼 때 상당히 이제 애로점이 희해요. 거꾸로 이제 맞춘 경우 많아요. 아, 이 사람 이러니까 이걸 거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명리적인 거는 일단 나눠놓고 우리가 구성으로 딱딱딱 일어났을 때 아, 이 사람 보기보다 우리 문재인도 엄청 유순하게 생겼잖아요. 아, 강단 있는 사람이 그게 이제 보여준 게 뭔가 하면은 그 군대 공수부대가 가지고 어떤 그 특전사가 했던 그런 거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면 아 이분 강단 있는 사람이구나 이제 이를 갖다가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이제 그렇게 이제 참조를 하시고 또 저기 이제 조국 문제는 했으니까 또 이제 우리 다른 분들 두 양노씨 노회찬 노무 이런 분들 다음 시간에 또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네. 예.